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넘파이의 다양한 이제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1차원 배열 1D 어레이에서의 연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2D 어레이의 연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배열에서 이제 최대값이라든지 최소값이라든지 합계라든지 평균이라든지 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표준 편차와 같은 다양한 이제 연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괄호하고 max, min, sum, 그 다음에 뭐 prod라든지 min, std 등을 통해서 훨씬 더 다양한 연산을 다뤄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에 있는 예제부터 먼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라는 변수 안에 1, 2, 3이라는 숫자가 들어있다 라고 했을 때 max 하게 되면 가장 큰값 3을 가져오고 min 하게 되면 가장 작은 값 1을 가져오고 sum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값들의 합계를 구해서 반환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은 이 데이터라는 이제 변수부터 이제 직접 만들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np.array라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2, 3이라는 값이 이제 배열이 있고요. 이 배열이 데이터라는 변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1D 어레이에서의 이제 그 최소값, 최대값, 그다음에 합계, 네, max, min, sum.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합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data.max 하게 되면 이제 가장 큰값 3을 갖고 오게 된다. 그 다음에 data.min 하게 되면은 가장 작은 값 1을 가져오게 되고 data.sum 하게 되면은 이제 합계를 가져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예제에는 없지만 이제 평균이라든지 prod, 곱이라든지 std 표준 편차도 구해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에서 이제 sum 구해봤으니까 평균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평균을 구했고요. 데이터에서 이제 prod 해서 이제 곱을 구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 이제 std 표준 편차를 구해볼 수도 있고 이제 분산도 구해볼 수 있어요. 데이터 점 하게 되면 이제 분산도 구할 수 있고 이제 다양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연산 다양한 연산들을 다 해볼 수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D 어레이에서의 이런 이제 값을 이제 집계 함수를 사용해서 다양한 이제 그 연산을 해 보았는데요. 그럼 이번에 이제 A라고 부르는 이런 배열 하나를 한번 생성을 해서 같이 연산을 다시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A라는 변수 하나를 생성을 해 주고 A 출력해 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1D 어레이가 아니라 쉐이프 값 출력을 해 보게 되면은 이제 3,4 에 이제 2D 어레이다라는 걸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똑같이 sum 값, min 값 이렇게 구해 보도록 할 텐데요. a.sum 하게 되면은 전체 값에 대한 합계를 반환을 해주게 돼요. a.min 하게 되면은 전체 2D 어레이에서의 이제 가장 작은 값을 반환을 해줬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axis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axis 0, 1 이런 식으로 이제 축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값을 연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여기에서 a.min axis에 0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이 0, axis 0에서의 이제 최소값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axis 0을 기준으로 가장 작은 값 0.12, 그 다음에 0.5, 그 다음에 0.265, 그다음에 0.55 이렇게 가지고 왔다라는 걸볼 수가 있고 반대로 엑시스 1도 해보도록 할게요. a.min 하고 엑시스 1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제 엑시스 1을 기준으로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제 엑시스 1을 기준으로 가장 작은 값을 보게 되면 0.17,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작은 값을 보게 되면은 0.05, 0.05, 그다음에 0.12 이런 식으로 이제 축 에서의 가장 작은 값들을 이제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많은 메서드를 보고 싶다 하게 되면은 여기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배열에 있는 다양한 이런 메서드 목록들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해본 메서드 외에도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해본 메서드들도 있죠. 굉장히 다양한 메서드들을 이제 사용을 해볼 수 있다. 라는 거 이렇게 문서를 조금 더 이제 참고해 보시면은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2D 어레이를 이제 조금 더 실습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2D 어레이 저희가 이런 인덱싱이나 슬라이싱에
에 대한 연산을 해보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복습 삼아서 보고, 그 다음에 이 2D 어레이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그 집계, 어그리게이션 이제 그 메서드들을 이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새로운 값을 담아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1, 2, 3, 4, 5, 6이라는 값을 이제 2D 어레이를 다시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 보게 되면은 이 2D 어레이는 이제 3x2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dimension endim 하게 되면은 이제 차원이 두 개고 데이터의 shape 저희가 했었던 내용의 복습이죠. shape 값 보게 되면 이제 3,2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인덱싱하고 슬라이싱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집계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0, 1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값을 이제 인덱싱 해올 수가 있다. 이제 행번호가 0이고 그 다음에 열이 1인 거 이런 식으로 가져왔다. 그 다음에 이제 1부터 3까지 뒤에는 이제 생략했기 때문에 이제 컬럼은 그 엑시스 1은 생략하고 엑시스 0을 기준으로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1에서부터 3까지인데 3 하나 앞에서 끝나니까 1, 2를 가지고 왔다. 그 다음에 0에서부터 2까지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엑시스 1에서 이렇게 0번째 거를 인덱싱했더니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복습 삼아서 데이터의 0번째 거, 1번째 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의 0번째 거 하게 되면 이제 0번째 행에 있는 걸 가져오고 1번째 하게 되면은 1번 컬럼에 있는 값, 요값 2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행과 열에 접근해 볼수 있다. 배열에 이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에서 3까지 가지고 왔다. 그 뒤에는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엑시스 0을 기준으로만 갖고 오게 되는데 여기 0번째 거를 제외하고 1에서부터 이제 3까지 3 하나 앞에서 끝나니까 1, 2를 가지고 왔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0에서부터 2까지 가져오고 0번 인덱스 값을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에서 0에서 2까지 하게 되면 위에서 이렇게 두 개를 가져오죠. 0, 1을 가져오죠. 2 하나 앞에서 끝나니까. 그래서 앞에 게 엑시스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데 엑시스 0이고 엑시스 1. 를 적어주는데, x1에서는 0번째 거를 가지고 오게 되면은 앞에 거두 개, 이렇게 1하고 3을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이, 인덱싱과 슬라이싱을 다뤘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을 가지고 올 때, 이런 인덱싱, 슬라이싱을 활용해 볼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2D 어레이에서 앞에서 해보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max, min, sum 이런 연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max 하게 되면은 여기서 가장 큰 값, 데이터.min 하게 되면 가장 작은 값, 그다음에 데이터.sum 하게 되면은 모든 그 요소값, 엘리먼트 값들을 다 더해서 이제 반환을 해주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연산 외에도 이런 평균 값을 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표준 편차 데이터.std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이제 연산을 이제 해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 있는 예제대로 이제 연산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요 데이터라는 이제 배열을 다시 한번 이제 그 초기화해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맥스 값, 민 값을 가져오는데 이번에는 엑시스 0, 엑시스 1 이런 식으로 축을 지정해서 하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축에서 해당되는 최댓값을 가지고 오고 그 해당되는 축에서 최댓값을 이렇게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똑같이 이제 엑시스 사용해 볼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다시 이제 초기화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맥스 값 최댓값 가져오는 거 엑시스 0번 1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맥스 값에서 엑시스 0 하게 되면은 엑시스 0에서의 가장 큰값 하나씩 가지고 왔다. 5하고 6을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하는데 엑시스 1을 기준으로 축 0번째 1번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엑시스가 0일 때 위에서 아래로 보고 엑시스가 1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제 옆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장 큰 값, 이두개 중에서 이제 큰 값을 고르는 거니까 두개 중에 가장 큰 값을 잘 골라서 이제 반환을 해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이제 브로드캐스팅을 다뤄보기도 했었지만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배열 연산을 이제 다양한 연산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전 영상 복습 삼아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하고 원즈라는 이런 변수를 생성을 해주고 이두 개를 이제 더하게 되면은 이 각각 그 인덱스에 해당되는 이제 값끼리 연산을 해주게 된다. 1하고 1 더해서 2, 2하고 1 더해서 3, 3하고 1 더해서 4. 4하고 1 더해서 5가 나온 걸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같은 예제 가져다가 한번 연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플러스 원스 하게 되면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연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 마이너스 원스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거고 데이터 곱하기 원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나누기 연산까지 데이터 나누기 원스 그런 사칙 연산들을 다 해볼 수 있다 라고 이제 보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원스로 그 곱해주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을 곱했으니까 이제 똑같은 값이 나오죠. 만약에 그 똑같은 그 원스를 곱했을 땐 자기 자신이 나오는데 이렇게 데이터 하게 되면 이제 제곱을 한 효과가 있다. 여기에서도 나누기 데이터 하게 되면은 자기 같은 값으로 나눠주기 때문에 이제 1이 나온다. 그래서 이전에서도 했었던 실습하고 이제 약간 반복되는 내용이긴 한데 2D 어레이 같은 형태를 이렇게 이제 연산을 해주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형태 2D 어레이를 연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브로드캐스팅 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전에서도 실습을 했었지만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하고 플러스 원스 로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이렇게 1,1 그 하나만 있지만 이렇게 쭉 늘려서 이제 다 1,1을 더해줬다라는 걸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브로드캐스트 해서 연산을 하게 된다. 그래서 형태가 다를 때 이런 브로드캐스트 룰을 사용을 해서도 이제 연산을 할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여기에서 이제 원스로 우리가 그 배열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 이때 4,3,2로 그 차원을 세 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면은 세 개의 차원으로 만들게 돼요. 그리고 세 개의 차원으로 만들어진 뒤 쉐이프 값 찍어 보게 되면은 이렇게 4,3,2 우리가 이렇게 3차원으로 지정을 해줬죠. 그래서 엔딤 해도 3차원이다.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배열을 생성을 할때맨 앞에 있는 축이 가장 느리고 가장 끝에 있는 축이 가장 빠르게 생성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어라 라고 여기 이제 이 문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서 내용 지금 같이 읽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numpy에서 이제 absolute beginners 이제 절대 기본이다. 요 내용 정도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이제 요 문서를 저희가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요. 요렇게 이제 원스, 제로스, 그다음에 랜덤 값으로도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